해포TV 채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세야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엄세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해피세아라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채널 이름 자체가 해피세아잖아요, 그죠? 네, 채널에 대한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컨텐츠들을 올리고 계신지? 네, 저는 행복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여행 팁을 담은 여행 영상을 만들어 왔었으나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팁을 담은 여행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주제가 행복이니까 해피. 네. 해피세야. 네. 네. 여행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여행을 할때 제일 행복해서 그래서 여행을 선택했어요. 네. 사실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표정이나 포즈나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아, 않아요. 진짜로요? 예.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도요? 저 일반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제가 살펴봤는데 아, 인스타그램은 그렇죠. 네, 유튜브에도 좀 아, 있으시던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복 사진 저희 좀 아. 이따가 영상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네. 세아님이 뉴욕을 가서 거기를 또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놓고 오셨어요. 타임스퀘어 앞을 예, 뒤집어 놓고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현지인이 사진 찍자고 제안을 했을 때도 순간순간 나오는 포즈나 표정 같은 것들이 와, 역시 모델은 모델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감사합니다. 거를 따로 어디서 배우신 적이 혹시 있으신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배운 적은 없고요. 그냥 내가 오늘 이 일을 잘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게 집에서 배운다고 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생존.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지금의 엄세아를 만든 거네요. 그쵸, 그쵸. 아, 정말, 네. 세아님이 이렇게 틈새를 탁탁탁탁 찍고 들어가신 부분들과 영역들이 되게 고유하고 되게 니치하지만 또 아무나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하셨다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저는 모델 일도 하고 성우 일도 하고 여러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예를 들어 모델을 뽑는데 이 아이가 광고를 찍고 내레이션도 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광고주가요. 광고주가 계세요, 분명. 그러면 저는 거기에 살짝 들이밀어 볼수 있는 거죠. 제가 성우 경력도 조금 있는데요. 네. 딱그 센스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한줄 추가해서 넣으면 메이드 될 확률이 좀 높아져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한 경우들이 있었고 그게 포트폴리오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단독으로 성우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사회화가 잘된 네. 케이스다라고 생각해요. 사회화.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고 말하기 약간 수줍지만 아티스트이지만 어떤 나만의 세계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저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즐기며 그걸 할수 있는 사회화가 좀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존이죠. 내가 포트폴리오 열심히 안 만들어서 메이드가 안 되면 더 이상 이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